아, 현송TV 우리 경아 동생 만났습니다. 아, 저도 현송TV 구독자인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이경아 동생, 우리 아우가 정말 많은 노력과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뭐 아주 유튜버들은 좀 어떻게 뭔가 모르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인기 유튜버들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현송TV를 혼자서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독돼서 빠져들면서 매일 여러 시간을 보면서 저 역시 아우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거를 공부를 하면서 배운다니까요. 너무 현송TV 접하면서 우리 경아 동생 다시 보게 됐고 저도 계속해서 파이팅하라고 열심히 응원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현송TV 만세! 이경아 아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막 피천치드가 막 쏟아집니다. 여기 아침에 좀 걷다가 어저께 기생충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그 송강호 가족의 아들이지 대학생으로 해서 어떤 부잣집에 이제 들어가 과외를 시켜준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 그런 온 가족이 기생을 하는 건데 그 집에서 그러기 위해 작전을 따지 전부 다 침투를 해요. 거기에 막 가족들이 근데 대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나를 대학생으로 믿어줄까? 그 집에서 과외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래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대학생 친구 하는 말이 너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수를 네 번이나 했고 재수를 네 번이나 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했고 영어를 해도 네가 더 잘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유흥에 찌든 애들보다 네가 훨씬 나. 네가 대학생은 아니지만 네가 훨씬 나.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옥을 15년 6개월을 살면서 독고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죽어야겠다 그랬다가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여기서 사나? 말 한마디면 호령을 하면 그냥 다 나를 바라보던 세상에서 내 세상에서 교도관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충고나 지적을 들어야 되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감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고에서 생각하고 밖에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지인들이나 내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많은 거를 이뤘을 텐데 이미 그때는 기성세대가 됐을 것이고 사회의 어떤 움직이는 핵들이 됐을 텐데 뭐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도 있고 돈도 벌어놨을 것이고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갈 텐데 나는 그때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기는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길을 찾자.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청송교도소 독방이 있을 때 우연찮게 어떤 책을 하나 들었는데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거기는 접겨놓지 않으면 누가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벽보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벽보고 얘기하다가 나랑 같이 독고 수용됐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정신병자가 되는 걸 봤어요. 내가 직접 김영철이 형이라고 똑똑했던 사람인데 바둑도 1단이라고 아마 단이라고 할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인데 나랑 같이 한 칸 건너 바로 옆방에도 독방에 수용을 안 해요. 한 칸 말한다고 대화한다고 한 칸 건너 또는 두 칸 건너 이렇게 방을 비워놓고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그 형이 나중에는 벽 보고 말하다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운동장 나오면은 벽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저도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다가 책을 만났죠. 책을 만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샀는데 책 속에서 길을 찾았어요. 아 무슨 책을 보다가 책 속에서 이게 심오한 진리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선현들의 말씀 체험을 통해서 굳이 알지 않아도 체득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책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이제 거기 청송인데 알려고 하면 뭐 더 알아야 된다 그랬고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항상 그것도 책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서 그랬는데 전에 댓글에
그거는 그냥 그 안에서 꿈을 못 깬 거야. 그 감옥은 감옥 생활일 뿐이야. 거기서 배운 건 밖에서 통하지 않아. 그랬는데 물론 필드 감각이 중요하죠. 감각은 필드 감각인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나와보니까. 책 속에 녹아들어 있는 지혜들, 또 심오한 진리들, 이게 이 사회에 통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뭐, 먹히지도 않았는데, 왜? 시답다는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이게 당나라 얘기인가? 저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흥미거리가 있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그런데 지금 제 구독자님들 여기 댓글 다신 거 보면, 그때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이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이유가 그건데,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아, 그 세월 잘 보냈구나. 내 지혜가 터득한 지식이 먹히는구나. 그거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 친구들을 발맞춰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15년이나 공부할 동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시간 나면 공부만 했어요. 공부하고 책 보고, 휴식할 땐 걸으면서 명상하고 앉아서 스님처럼 이렇게 가보자 들고 화두를 들고 잠시 이제 이렇게 쉬면서 상념에 빠지거나 잡생각을 했던 적도 있죠. 그 외에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냥 정진하는 자세로.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려놓는 법, 기대를 빼버리는 법. 기대만 빼버리면 참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구로부터의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참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대를 위해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줄 것만 생각하고 받을 건 생각지도 않고, 받을 걸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박노해 시인이 경주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가니까 이제 막 출소를 하셨더라고. 노동시인, 노동운동하고 그랬던 박노해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청송했을 때 그 책을 신문에 난 뭐 민음사인가 어딘가 민음사인가 거기서 출간하는 걸 보고, 야, 네가 뭘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람의 희망을 줘,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10명 중에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9명은 약속을 어기고 공수표를 남발하고 말처세를 하고 이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거 한 명이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세워줬고, 말로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박노해 시인도 이 심정이었을까? 사람만이 진짜 희망이구나. 인간 세상에서 열의 아홉은 나한테 상처와 좌절을 주더라도 누군가 한 명 기대치도 않았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구나. 예, 그 사람만이 희망은 맞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해, 달고서 먼저 갈까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끈을 갖고 있다 눈물로 잠든 적도 있어 그랬는데, 그 뒤로는 제가 정진을 했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살려고 앉아 있어도 저는 이렇게 허리를 스님처럼 꼿꼿이 쏘고 앉아서 책을 봤고. 정말 그런 행동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게 저절로 그냥. 그래서 고행하는 수도승 같다라고 나는 얘기도 교도관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밖에 있는 친구들과 나가서,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따라갈 길이 무엇이 있을까. 미친 듯이 습득을 했어요. 지식, 지혜를 막 습득을 하고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또 바른 정신을 가지려고 꿋꿋한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왔고, 예, 정신에 하얀 대나무 같은 그 기둥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먼저 저만큼 사회적으로 기반도 잡고 앞서가 있는 친구들, 이제 이만큼 뒤떨어져 있던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추월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월은 별로 의미 없고요. 예, 그들의 행보에 다가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거를 토대로. 자, 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한, 예, 그 친구와 보폭을 맞추겠습니다. 점점 거리를 좁혀서 추월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우월한 마음을 갖는 생각은 없고,
그냥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인 거리, 환경, 문화적인 거리, 제가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좋아서, 피톤치드 막 쏟아지고,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댓글 보니까, 조폭들 나와서 너 여기저기 많이 한다고 네가 이만큼 되는 거 내가 이만큼 인맥을 알아 너 내가 이만큼 되니까 뭐 까불지 마 어떤 그런 의미로 댓글 다셨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말세다 말세 니네들이 나와서 판치는 게 이렇게도 하셨는데 그래서 내 댓글을 달았어요. 말세님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이제 또 그런 지지로 달았고 그 뭐 웃자고 너무 그놈해 보인다고도 해서 제가 웃자고 단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세님 말세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가볍게 좀 가려고 하는 거고 형님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시고 말세 만들지 않을게요 제가 이 세상 조폭 유튜브들이 만드는 세상 지금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는데 현송이가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조폭 유튜브의 세상들 환경들 어떻게 바꿔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겠지만 욕을 없애놓은 캠페인 조폭 유튜버들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현송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된 유튜버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여기 그런 대결 구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정말 아까운 인재 같은 분들도 계신데 저평가돼 있고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명을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좀 아쉬움들이 좀 많아요. 많고 저분 여기서 오줌 싸네.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저분 정말. 여기 그 있어요. 여기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여기 고물상이 있는데 아는 동생이 하는 거기 종업원인데 내가 여기서 저기가 보이지만 저기서 여기 안 보이거든. 이쪽으로 다 까시고서 이렇게 소변을 편안하게 보시네. 다 봤는데. 자, 그냥 제가 할 일들이 또 많아요. 많고. 중국의 꿈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부담 드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와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제 궁극의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삶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고 이 나라와 국가에 굉장히 그 정신만 가지고도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일들 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폭을 지금 뭐 조직폭력배 이제 건달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현직에서 막 치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이제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정의를 또 내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건 조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폭을 했다가 이제 아 내가 과거에 좀 이랬구나 아 그러나 이 한번 박힌 불인장은 떨어지지 않으므로 건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건달 그런 건달분들 이렇게 만나서 지금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 저놈 뭐 조직 맞았어?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런 걸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범죄는 무슨 뭐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 나를 지켜봐 주시면은 구독자분들이 제 어떤 손님인데 내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일상 그런 쪽에서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건달 겸 뭐 조폭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좋은 일들 하고 사시니까 이제 건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재방송에 서비스제 일종의 형님들이 이렇게 볼 수 텔레비전으로 봤던 분들 기사화에 대해서 얼굴은 모르되 뉴스만 이렇게 나가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분들 지금 뵙는 분들이 앞으로 또 뵐 것이고 그런 분들 이렇게 뵙게 하면서 어떤 분 댓글 하셨던데 다양한 분들 이렇게 언론에서 뵙던 분들 이렇게 보게 되네요. 현송TV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현송이가 죄송하지만 저 거의 커피 날려고 배달하는 것을 어저께 보셨겠지만, 그리고 저 자신 있어요, 아직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우월한 거, 이런 거 저, 그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겁니다, 그냥. 좀, 제가 하는 게 성향상 좀 뒤틀리는 분들 계셔도,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뭔가 요만큼은 세상이 일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짐작 좀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좋을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도 없던, 뭐 계획도 없던 지금 갑자기 카메라 켜고 혼자서 지금 이리 독자분들 만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머무는 그 산인데, 약간 이 동키호테 갖고 좀 약간 골때리는 줄 알아? 이렇게 특이한 발상들을 많이 하는데, 선배가 모태인 회장님이 있어요. 저쪽 경성 가면 아리리스라고. 거기 찌바이어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 리조트인데, 저 산에서 찝 와이어 이렇게 매달아서 찝을 타고 내려오는 건데, 4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한번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를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찝 와이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숏거리로. 그래갖고 저기, 이거 만들어가지고 밤에 타다가 이빨 다 옥수수 털릴 뻔 했는데, 다행히 드디어 이렇게 막아냈고, 제가 찝 와이어 내려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사 대신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